지난 밤사이 경기와 영서북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짧은 시간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같은 서울에서도 도봉구에는 강한 비가 내린 반면 종로구에는 약하게만 내리다 그쳤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비와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 지역 간의 강수량과 강도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항상 강한 비에는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내일부터 모레 아침까지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에 10에서 60, 그중 수도권에 최대 70mm 이상의 강수가 예상되고요. 모레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의 강한 소나기가 예상되는 만큼 계곡이나 하천변 출입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에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일 때가 있겠고요. 서울 낮 기온 28도, 남부지방도 3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중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자주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